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상이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루 벤투입니다. 김판곤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위원장은 17일 축구회관에서 신임 감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판곤 위원장은 벤투 선임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입니다.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유명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출전해 한국에 패할 당시 선수로 뛰기도 했죠. 2004년 은퇴 후 스포르팅 유소년 감독을 맡아 본격적인 감독 커리어를 쌓기 시작해 2010년 포르투갈 국가대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유로 2012에서 4강에 진출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크루즈 이후 올림피아코스 충칭 리판에서 모두 중도 하차했습니다. 비록 커리어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판곤 위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로 함께오는 코칭 스태프진 협상에서 보인 진정성 등을 이유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것은 자기들이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사무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매일 가서 일해야지 그러긴. 또 뭐 매일 가서 일해야 될 것도 많고 네. 그다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4년 후면 17세, 19세, 21세 아이들 중에 올라올 애들이 있기 때문에 17세 경기도 가서 봐야 되고 19세 경기도 가서 봐야 되고 훈련도 봐야 된다. 자기네들은 일할 일이 많으니까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 상당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20일 입국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축구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40여일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한 감독 선임이었죠. 김판곤 위원장은 4년간 감독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자라고 했는데요. 과연 벤투 감독이 그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에 보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외국인 감독 잔혹사를 이어갈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코칭 스텝을 다 데리고 나오라 그랬냐 그러면 사실 코칭 스텝의 퀄리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뭐 감독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코치들을 데리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그 코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신도 할 수 있었고 제가 훈련이나 이런 대회 준비한 거를 다 제출해봐라 그랬던 것도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뭐 서로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제가 본 영상이나 스케줄이나 뭐 그다음에 비디오 저기 경기 때 하는 미팅이나 모든 것들이 제출이 됐었고 그다음에 체력 코치들도 GPS 관련해서 그런 데이터들도 다 제출을 했었고 할 때 정말 전문적이고 이분들은 높은 수준의 코칭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저는 할 수 있었고요. 이분들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것은 자기들이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사무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왜? 그랬더니 매일 가서 일해야지 그러긴. 그 뭐 매일 가서 일해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4년 후면 17세, 19세, 21세 아이들 중에 올라올 애들이 있기 때문에 17세 경기도 가서 봐야 되고 19세 경기도 가서 봐야 되고 훈련도 봐야 된다. 자기네들은 일할 일이 많으니까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 상당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좀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좀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나이도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뭐 60대 초반 중반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4년 반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분들이 혹시 70대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또 좀 조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가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60대 뭐 초중반 되는 분이었는데 상당히 한 10년 전에 매우 좋은 결과들을 가졌었고 큰 클럽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분의 코칭 스텝이 젊고 유능하면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저도 또 만나보고 코칭 스텝들 다 데려 나와 주십시오 하고 이력서를 다 받아봤는데 사실 코칭 스텝에서 상당히 저는 좀 실망을 했었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그래도 나이가 많아서 이런 분들보다는 한번 실패를 해도 젊고 현재 진행형 예를 들어서 정말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4년, 5년을 이렇게 가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좀 젊었으면 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저도 하면서 조금 각도를 조금 바꾼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면접하러 갈 때는 다 뭐 50대 초반 뭐 그 정도
한 분만 뭐 60대 초중반 뭐 그렇게 해서 갔었습니다. 4년 정말 저희들이 인내하고 기다려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